안녕하세요, 헤즈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라이즈라는 게임입니다. 게임은 말이 좀 더 점수 쌓는 게임인데 지금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또 굉장히 상위권에 있더라고요. 자, 이 게임 굉장히 또 심플합니다. 자, 풍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제가 직접 조종해가지고 이런 장애물들을 딱 해가지고 날려버리면 됩니다. 풍선을 지키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에요. 떨어지는구나. 잠깐만, 이거 야, 이거 사이다. 아, 야, 오케이, 피해주고. 아이, 아이, 깜짝이야. 에, 뭐, 이런 게임이에요. 굉장히 심플하죠? 보니까 이 게임이 또 패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한번 또 달려봅시다. 첫 번째는 이게 나오나, 무조건? 이거 옆으로 날려야 되네. 야. 싹싹 털어가지고, 호로로로로. 옆으로 보내주고. 다음 뭐야? 아, 이거 뭐 갈매기 패턴인가? 헐! 떨어져! 옆으로 나와! 아우! 야, 이거 중독성 괜찮은데요? 이거 뭐야? 아,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치워야 되는구나. 오, 떨어진다. 아이고! 자,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풍부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오, 비행기? 호호호호. 이거 프리미엄인 거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는 돈 내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는 이 알록달록한 풍선을 한번 가볼게요.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갑시다. 도전. 오, 이럴까 좀 훨씬 낫네.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죠? 일단 첫 번째 패턴은 무조건 이게 나오나? 이건 옆으로 치워야 돼요. 오케이, 나와 이 자식아. 자, 들어와. 오늘 한번 첨점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. 오, 이 조그만 것도 뭐야? 그리고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. 아, 이거는 옆으로 갈라줘야 될 것 같은데. 하우 떨어져. 아우 위험했어. 자, 300점 돌파. 쪼여온다. 아, 가만히 있어. 안 죽을 것 같아. 안 닿을 것 같아. 이거는 오히려 건들면 안 되는 구간이었구만. 팅. 야, 버그! 아이, 부활해. 자, 일단 500점 부활했습니다. 한 번 더, 팅. 막어. 자, 700점. 정신 못 차린 사람. 이번에 뭐야? 별은 이거. 치워주고. 사라랄라랄랄라. 하늘에서 별빛이 내린다. 이건 또 뭐죠? 이거 옆으로 쳐야 될 것 같아. 야, 페이크. 아, 아쉽습니다. 850점. 게임 쉬운 것 같은데 빡세네. 이거 패턴이 굉장히 많네요. 4단계. 이게 부활하면 그 전 구간으로 나오네요. 오케이. 팅. 날려주고요. 아우! 오케이. 5단계.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? 야. 와, 이거 800점에서 넘질 못하네. 이거 각 구간별로 약간 공략이 좀 있겠네, 이렇게 되면은. 단계가 보아하니까 45단계인 것 같거든요? 맞네. 이거 깨려면은, 패턴을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. 각 구간별로 공략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거는 그러면 점수가 무한적으로 쌓인다기보다는 약간 클리어하는 맛이 있네요. 와, 이거는 무조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걸 깨네. 자, 2단계. 총 45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. 끝에 저게 있냐. 자, 다음. 이것도 뭐야? 봐봐. 아, 이거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둬야겠다. 자이 나와! 이게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라 앞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. 미리 가서 미리 이렇게 쳐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옆으로 탁 쳐가지고 보내. 야, 이거 근데 깨는 맛 쏠쏠한데요. 집중력도 중요한데 각 패턴별로 공략법도 알아야 돼. 이거 너무 조그맣다. 조금 했다. 아우. 2단계 진입. 무슨 패턴이야 이번엔? 똥골뱅이. 이거 가운데 뚫어야 돼. 오케이, 그렇지. 자, 4단계, 3단계 미리 가 있읍시다. 미리 좀 막을게요. 진짜.
그걸 옆에서 푹 찌르네. 아 이거 나왔다. 옆구리, 옆구리 어택, 옆구리 어택 툭. 자 리듬 타면서 똥땅땅 완벽한 선방이었습니다. 이거 많이 하면서 패턴들을 좀 다 익혀야겠네. 상당히 어허 단계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삼각형 이거 쎄한데? 그렇지. 오우 한 번에 비껴치기. 이거 스킬이 하나씩 생기는구만 또. 뭐야 방금 이상하고 떨어지다. 아! 방금 어떻게 뚫어야 돼 그거? 자 한 번 더 막아보자 다시. 이거는 한 번에 착 들어서 왼쪽으로 받고.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잘못했다. 옆으로 틀어. 나와 이건 스트라이크로 한 번에 보내고 쪼무레기 날리고 깔끔. 자 2단계. 아 결국 이거는 가운데 질러. 3단계요. 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.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. 동요하지 마세요. 건들면은 야! 아 스노우볼 구른다. 와 아까 저 위쪽으로 날려버렸던 게 저기 위쪽까지 날아갔었어? 아 이거 또 나왔다. 이거는 살짝 들어서 맞고 그렇지. 오케이 클리어. 이제 슬슬 공략법 아는구만. 근데 또 새로운 패턴 나왔네. 어 이거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야 이거 새로운 패턴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어 빡세요. 이거 한 미리 치워야 돼. 싹싹싹싹싹싹 자 털어버려. 오케이. 아 6단계? 이거 봤었는데 또 뭐지? 어 미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쫙 아! 까! 어 928점. 너무 아까워. 반짝반짝 작은 별 구간. 옆구리 맞고 리듬 타면서 살짝 막아주면 돼요. 이거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오케이 나이스. 자 다음 아 꼬챙이 구간 찹 맞고. 어 이건 침착하게 잘 맞기만 하면 돼요. 이것도 뭐야 과연 똥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아휴지가 될 것인가. 화 여러분 똥유지 아닙니다. 이거 어려워요 진짜. 예? 또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. 서프라이즈 와 페이크 오지네 이거. 어 느낌이 쎄합니다. 이거 왠지 막아야 될 것 같아. 그렇지. 오! 야 옆으로 치워. 그래 브론즈 휴지 말고 최소한 실버 휴지 은 휴지 정도는 되자. 아이쿠 브론즈 휴지는 안 된다.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. 이거 깨가지고 1000점 넘으면 그래도 골드 휴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? 엄마야 자 승급전 간디입니다. 지금은 브론즈지만 1000점 넘으면은 실버 휴지 정도는 인정해주세요. 야 이거 개꿀인데? 이렇게 막고 쓰면은 알아서 막히는구만. 오우 나이스. 야 이거 또 나왔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수평 잘 잡아가지고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. 아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. 마지막 판 남았어요. 오케이 자 잘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날려버려야 돼. 오케이! 야! 야, 이것도 뭐야! 자! 집중해라, 휴지야! 살리수!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라이트 좀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이건 잘하려면 확실히 좀 많이 플레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요 캡틴 아메리카 쉴드로 전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.